안녕하세요. 이번 곡은 샘김군의 노 눈치입니다. 이 노래에서 나오는 코드, 인트로에서 나오는 코드는 세 가지예요. E-7 코드. E-7 코드는 7번에 발을 잡으시고 여기서 A-7, 그러니까 8번과 9번에서 2번, 4번 잡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 B-7. B-7 코드는 5번 프렛에서 6번, 4, 3, 2번 줄을 치고요. 나머지 줄은 뮤트입니다. 5번 줄과 2번 줄은 뮤트예요. 근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.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, 그 손가락으로 잡으셔도 되기는 하는데, 이 노래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약간 멜로디 라인 비슷하게 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엄지와 검지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손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나중에 나오는 뭐 이런 코드가 있는데, 이런 코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샘김군이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길더라고요. 그래서 손이 작은 여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약간 이 코드를 완벽하게 치시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 A-7. 아까 잡은 B-7에서 두개 내려온 5번 프렛에서 같은 운지 모양으로 잡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코드를 갖고 인트로를 치는데요. 인트로가 굉장히 까다롭죠. 자, 이 노래를 치시기 위해서 일단 먼저 연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, 바로 이게 엄지손, 아니, 이 손바닥으로 약간 드럼 비트 비슷하게 이렇게 쿵, 쿵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. 이거는 손목을 바깥으로 접었다가 안으로 넣으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바디를 때려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, 바디를 때려주면서 이 손가락을 피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같이 해줍니다. 일단 E-7 코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서 잡지 않아요. 왜냐면 해머링 온으로 이렇게 칠 거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궁 같이 치면서 스트로크 2, 3, 4번 줄을 올라오면서 같이 쳐줍니다. 짠, 짠, 하면서 하나 튕겨줘요. 4번이 돼도 좋고 5번이 돼도 좋습니다. 올라오는 손가락으로. 그다음에 5번, 6번 줄에 5, 7 해머링 온. 다시 7 해머링 온뜻 한번 쳐줍니다. 그다음에 5번 줄에서 5, 7, 그다음에 4번 줄 5. 자, 이건 어떻게 치냐면, 이게 손목을 꺾으면서 엄지손가락은 6번 줄에 착한 소리를 내주고요.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4번 줄을 쳐주는 건데요. 이걸 칠 때는 이 왼손 운지에서 5번 프렛에 4번 줄을 여기 누르고 있고, 나머지 손은 뮤트. 그럼 부담 없이 아래 줄은 내려쳐도 4번 줄만 소리가 나겠죠. 그다음에 6번 줄 한번 더 쳐주는 게 여기서 E-7입니다. 천천히 그다음에 B-7은 7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, 여기서는 6번에서 슬라이드로 짠, 짠, 끝. 다시 5, 7, 그다음에 여기서는 5번, 4번으로 내려오고 풀링 오픈. 그다음에 A-7은 4번에서 5번으로 6번 줄 한번 쳐주고요. 다시 한번, 여긴 두번 치죠. 자, 여기서 하나 다른 부분. 4번 줄도 해머링 온 7번까지. 그다음에 요걸 그대로 9번으로 올라옵니다.
그 다음에 7번 발에 잡으신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3번 줄. 자,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다시 2마이너 7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바로 2마이너 7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반복을 해요. 6번 줄 이렇게 치면 이게 전주입니다.